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인데 많이 모셨네요. 좋은 기회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맞죠, 제가? 6개월 전에 한번 모셨는데 지금 러시아 가스라는 교회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죠? 내용이 어떤 거라는 거. 러시아 가스가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지금. 하나는 서시베리아에서 나와요. 그거 나오는 건 지금 서유럽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현재. 또 하나는 사할린에서도 지금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렇게 팔아먹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동시베리아, 사할린이 있으면 그 좌측에 있는 거죠. 동시베리아는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걸 확인됐는데 개발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스관 문제는 동시베리아 진사 삼촌되고 있는 사할린 가스 유전하고 앞으로 개발될 동시베리아 가스를 한국에다 팔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게 연결돼서 일본까지 가면 좋겠다 하는 게 가스관의 기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로로 오면 훨씬 싸게 돼 있어요. 그 배에 실어서, 지금은 배에 실어서 액화가스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배값이 워낙 비싸고 그래서 수송비가 꽤 듭니다. 근데 이거는 가스관을 그 사할린에서부터 사할린 그 그쪽 러시아 영토서부터 북한을 통과해서 서울로 가보겠다는 게 지금 가스관의 기본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표현듯이 이렇게 나왔나 하는 게 문제인데, 이게 이런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사진이 됐던 문제예요. 그러면은 북한이랑 그냥 눈을 가리는 두 분께서 북한, 북한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뭐 물불을 안 가리는 두 분께서 하다가 포기한 건데, 왜 이 정부에서 갑자기 나왔던 겁니까? 그게 옛날에 다 검토됐던 거예요. 검토된데 타당성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 정부가 이 카드를 브랜드시 뽑은 그 배경이 참 궁금한데, 그건 이제 나름 설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인재. 거기에 대한 이런 검증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가능한 건가를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국제 관계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한 1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일 난점 중에 하나가요. 서로 차원이 다른 이슈가 있을 때, 이 차원이 다른 두 차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차원에 있는 밸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여태까지 100년간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보 관계라는 게 있죠, 국제 관계에서는. 안보 관계는 무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안보가 이루어집니다. 그것과 국제 경제 관계, 경제는 이제 서로 교육하고 돈을 교환하고 해서 잘 사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디멘션이 틀려요. 이 두 가치를 교환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정설은 없습니다. 그만합니다. 서로 차원이 다른 쪽에서의 가치는 교환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그랬죠. 남북한 경제에 협력해서 활성화되면 안보 문제도 풀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게 평화협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데라고는, 거짓말이라고는, 김대중 좌파들이 계속 얘기하는, 남북한 교류협력 열심히 하면은, 아무 문제가 해결되고, 나중에 뭐 군축도 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나, 현재까지 현실적, 이, 실증 연구를 통해서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두 디멘션에, 서로 디멘션이 다른 두 가치는 교환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민사하고 형사 있죠. 국내 법상. 그러니까 민사는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사는 민사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돈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못 갚아요. 내가 돈을 못 갚는다고 무슨 일이 안 벌어져요, 솔직히. 그리고 저쪽에서 너 재산 있는데 왜 돈을 안 갚느냐. 이 정도까지만 추적해야죠. 나 재산 없다. 그럼 앞으로 거, 벌어서 갚아라. 이게 민사예요. 그러니까 형사가 어떻게 됩니까? 몸에 비해가 가야죠. 형사가 사기도, 뭐, 강도, 이런 거는 잡아서 풉니다. 연세는 집어넣죠. 이 디멘션이 틀려요. 그럼 왜냐면은 서로 그 사안의 본질에 대한 가치가 틀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보는 뭐냐면은 안보는 기본적으로 목숨이에요. 그 안보라는 건 여러분 목내놓고 하는 거예요. 경제는 목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잘 사냐, 조금 더 못 사냐, 이 정도 차원의 문제지. 그 정도로 안보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분의 일 정도의 확률이 있는데 움직이진 않아요, 경제에서는. 만분의 일 정도 뭐 한다고 돈 벌러 가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확률이 50%, 30% 돼야지 뭐가 움직이지. 근데 안보는 만분의 일의 확률로도 움직여요. 만분의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 북한에 대한 방어선이 있는데 이쪽이 한 만분의 일 정도 확률로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그건 대응해야 돼요. 무조건. 10만분의 1이라도 대응해야 돼요. 왜냐면 남분의 1이라도 그게 뚫리면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안보는 목숨이기 때문에 확률도 틀려요. 다른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북한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건데 우리나라 수원에서 이제 비행기가 떠요. 그러면 우항에서 저쪽으로 가서 평양 앞바다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기 영공하고 영해 부분이 있어요. 그 영공 부분에 딱히 밀착해서 들어가 봐요. 그럼 북한은 무조건 대응해야 돼요. 대응받지 해야 돼요. 순환 비행장에서 전투기 등급에서 딱 붙어야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해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우리나라 비행기가 주한미군 같은 경우 좋은 얘기가 많거든요. 이게 통영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는 게 있습니다. 들어갔다는 끝이에요. 들어가서 김일성이 관저에 폭탄 투척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100만 분의 1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반하는 것이 발전해요. 그래서 또 공을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쪽 들어오는 소리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아주 쉬운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안보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1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지금 미사일에 장착이 안 된다는 뭐 얘기가 많지만 차후에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더라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100만 분의 1이 뚫리면은 여기서는 1000만 명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확률이 10만 분의 100만 분의 1이 있더라도 무조건 대응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제관계가 경제관계에서 막 100만 분의 1의 확률 가지고 움직이는 경제관계는 없어요. 저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거 투자하려면 누가 투자를 했죠? 그죠? 그렇지만 안보는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어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의 가치는 교환이 안 됩니다. 이제 여태까지 국제관계에서의 이론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게 가설이 무너진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